BMW 520i 모델입니다. 웨이커 측에서 신차가 출시되면 대부분 풀옵션 모델로 시승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520i 모델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다뤄보게 되네요. BMW 차량들 디자인의 호불호가 그렇게 많이 나뉘지 않는데 요 모델에서는 유독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랑 같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컨셉에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도 손잡이의 간접 조명 그리고 아래쪽에 퍼들램프 굉장히 근사하게 들어옵니다. 실내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시승 차량 틴팅이 조금 진하기는 한데 안쪽도 그렇고 이 풋램프도 그렇고 밝은 편에 속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시패드 중앙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랙션 바는 아닙니다만 타 브랜드에 비해서 화려한 편이죠.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입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은근하게 올라가는 게 좀 멋스럽게 느껴지고요.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은 야간 시야 확보하는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 지시 등 챙겨줬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전혀 거슬림 없고 범퍼 바로 앞쪽까지 보더라도 잔상이 전혀 없습니다. 광원의 폭이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훨씬 더 넓게 느껴지고요. 사실은 지금 시승 차량 틴팅이 좀 너무 짙은 편이거든요. 전면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밝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직진성도 상당하죠. 테일라이트와 방향 지시 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에 토크는 31.6kgfm입니다. 측면 바디라인은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길고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포티한 BMW의 감성을 고스란히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9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바디 컬러랑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잘 보면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하지 않고 A필러 끝쪽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안쪽에서 봤을 때의 이 개방감 같은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죠. 유리 주변부 몰딩은 은색, 이 매트한 은색보다는 저는 블랙 하이그로시나 블랙 매트한 컬러로 딱 마무리를 해줬으면 훨씬 더 스포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큼직하고요. 푸시 타입이고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호프 마이스터킥이라고 해서 BMW만의 독특한 루프 라인에서 요 C필러 떨어지는 요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현세대에 와서도 조금 재해석해서 그렇지 기본적인 이 라인 같은 것들이나 형태는 과거의 모습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의 마무리도 매끈하고요. 특히 별도의 립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봉긋하게 솟아있어서 요런 부분들은 디자인의 포인트로 일체감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고요. 뒤쪽 디자인도 약간의 호불호가 나뉘기는 하는데 저는 이 테일라이트가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약간의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뒤쪽이 더 디자인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은 아니지만은 얇고 길게 쭉 뻗어 있는 듯한 느낌을 테일라이트에서 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이 좋아 보이죠. 520i 모델이지만 머플러는 바닥을 향해 하고 있어서 그렇지 듀얼 타입이네요. 트렁크는 전동이고 BMW 엠블로 아래쪽을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소음도 없고 속도도 빨라서 좋았고요. 이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는 BMW가 예전부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하나 확실한 건 이 패키징. 굉장히 꼼꼼하게 패키징 처리가 잘 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런 데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쇼핑백 같은 거 걸어놓을 수 있도록
브라켓도 준비를 해놨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이어 시트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 삼각대는 이 트렁크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쪽에 손잡이도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를 배치해놔서 그런 부분들은 참 꼼꼼하게 잘 챙겨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요. 가볍고 그립도 좋은 편이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 놓고 아래쪽에 조명 들어오고요.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도톰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의 이 꽉 물리는 느낌 같은 것들은 아주 든든합니다.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실내는 짙은 브라운 컬러로 꾸며져 있어서 좀 밋밋한 그레이나 블랙 원톤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좀 산뜻한 느낌이 다가오고요. 관리할 때도 그렇게 부담 가는 컬러는 아닙니다. 인터랙션 바는 520i에는 삭제가 되어 있고 대신에 앰비언트 라이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두 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안쪽에 이 손잡이가 되게 디자인도 스타일리시하게 잘 빠졌고 조작했을 때도 좀 묵직한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트렁크 오픈할 수 있고 매포켓 크기 적절합니다. 각도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플레이트에 별도로 알루미늄 덧대져 있진 않고 시트는 수동으로 길이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럼버 서포트는 4A 방식 기본 전동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날개 부분이 생각보다 도톰해서 몸을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는 큼직해서 좋았는데 조금만 더 이 쿠션감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에 속하고 이 위쪽에 라인이 되게 완만해서 암레스트 역할을 할 때 되게 팔 거치하기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 큼직하게 자리 잘 하고 있습니다. 본닛 여는 건 이 아래쪽에 이 위쪽에 있거든요. 보통 이 옆에 있었는데 위로 옮겨갔는데 벤츠의 방식처럼 두 번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앞에서 별도로 힌지 조작 안 해도 돼서 편리하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전동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 에어벤트가 되게 독특한데 여기에서 상하좌우 조절을 하고 약간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전조등에 관련된 이 조명 관련 조작 스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타입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스티어링 휠이 위아래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한 맛이 있고 이 부분을 잡았을 때 그립이 참 쫀득쫀득하고 손 안에 잘 들어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선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오픈이 안 됩니다. 예,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고 이너커튼은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오픈이 안 돼서 틸팅만 됐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시동은 버튼 방식이고요. 이 기어 노브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장착되어 있는데 초기 시동 시에 부드럽고 조용한 편이고요. 이 정도면은 크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방향 지시등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보고요. 조금 경박스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호불호가 좀 나뉘는 편이죠. HUD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투 스포크 타입인데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이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메뉴를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요. 지금 증강현실 해놨는데 요거를 콘텐츠를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고 레이아웃 자체를 변경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레이아웃을 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디렉셔널 뷰, 어시스티드 뷰, 스포츠 화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축소 화면, 기본 화면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BMW가 참 대응을 잘해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큼직하게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보기에 되게 시원시원하고요. 특히나 이 메인 디스플레이 자체가 큼직하다 보니까 조작감도 좋고 이 해상도도 좋고 안쪽에 아이코닉하게 이런 메뉴 같은 거 구성도 아기자기하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도 이 왜곡 없이 굉장히 화질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BMW에서는 파노라마 뷰라는 표현을 쓰죠. 후진 보조장치도 있어서 앞으로 좁은 골목길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요. 인터랙션 바는 아닙니다만 좀 화려하게 가는 것 같아요. 추세가 BMW는. 그리고 공조장치 에어벤트 열었다 닫았다는 게 이게 디지털로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하좌우는 이 아래쪽에서 운전석 진입하기 전에 설명드렸던 그대로고요.
마치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한쪽만 충전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 이 시동 버튼 뒤쪽으로 토글 타입으로 기어 노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드라이브,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고 P버튼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파킹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P모드로 전환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아이드라이브는 뭐 예, 세대를 거듭할수록 너무 사용하기 편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마이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해가지고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뭐 릴렉스 기능도 있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아주 잘 적절하게 갖추고 있죠. 맵네스트는 양문용으로 버튼 누르면 개방되는 방식, 안쪽에 조명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있지 않았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어두워서 조금 안 보이는데 누르면 열리는 방식이고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마감 같은 건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 뒤에 소재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거울은 열어보면 예, 조명이 연동되어 있는데 거울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클릭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요. 실내등은 LED로 터치 타입이고 이 뒤쪽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각이 넓게 나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다 내려가고요. 이중접합 차원 유리는 아니고 일반 유리입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바닥이 약간 낮게 파여 있어서 이 부분에 공간 좋고요. 가운데 턱은 조금 높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으면 가운데는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이 등받이 각도 때문에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딱 앉았을 때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ISO 픽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반면에 헤드레스트는 작지만 쿠션감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암레스트는 끈 이렇게 잡아당기면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5시리즈 정도면은 커버링 되어 있다가 사용할 때만 오픈할 수 있는 예, 그런 설정이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개폐각도 좋아서 승하차가 불편하진 않고요. 여기 브라켓이 있는데 여기에 이 테이블 같은 것들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연결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도 꼼꼼하게 챙겨뒀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그리고 약간의 수납이 있고요. 열선은 3단으로 좌우 개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는 뒤쪽은 없고요. 깔끔한 느낌의 실내 구성은 BMW다운 그런 그 예전의 BMW의 모습에서 현재의 BMW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전동화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CC도 그렇고 내외관 디자인도 그렇고요.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 2스포크 타입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할 때 힘의 여유, 차고 넘친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부족해가지고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외관에서 봤을 때보다 실내에서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BMW답게 안정감 좋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도심 주행에서 코너가 반복될 때 또는 교외 와인딩에서 속도를 조금 높일 때에도 이 스티어링 휠 조작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좀 울퉁불퉁하고 위에도 커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밑에도 커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BMW, 기존의 BMW답지 않은 어색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작에 있어서 그리고 핸들링의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BMW다운 모습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민감하면서도 신뢰가 가는 그런 핸들링을 구현해주고 있죠. 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 승차감을 보면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520i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휠 타이어가 저는 18인치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9인치 스펙이거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같고 19인치 스펙 치고는 요 정도면은 승차감이 그렇게 많이 튀거나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5시리즈 정도 되는 등급에서 조금은 더 고급스럽고 찰진 느낌을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다소 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단 자동 기어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좀 마일드한 느낌이 좋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으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마이모드에서 스포츠로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을 하면 나름 또 빠릿빠릿하고 약간 거친,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좀 DCT스러운 그런 느낌들까지 묘하게 잘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역시 BMW가 핸들링과 이 파워트레인, 특히 기어의 반응 같은 것들은 예전부터 참 그 정교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는 복합 기준으로 12.1km고요. 도심에서는 11.1, 고속도로에서는 13.7km입니다. 100% 도심 주행에서는 10km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최저 연비는 9.1, 예, 8km까지는 안 갔고요. 9.1까지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어서 조금은 연비 쪽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보다는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 오토 스탑앤고의 작동의 그 부드러운 질감 같은 것들, 그런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높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도심 주행에서 평균 연비는 9km 중반에서 10km 초반 정도, 날씨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그 정도가 실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도심 주행 연비였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은 거친 쪽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힘이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0마력의 토크가 어쨌든 30이 넘어서니까요. 차고 넘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차고 넘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 그리고 조금 속도를 높여봤을 때에도 힘이 막 아쉽다, 많이 부족하다, 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530에 비교를 하면 아쉬움은 분명히 남지만은요. 네, 좀 작게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클러스터 가운데에 이 바깥쪽 상황을 모니터링 해주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저 차 바로 아래쪽의 상황, 길 바로 아래쪽의 상황은 보이지 않거든요, 육안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니까 안전 보조장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꽤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달릴 때는 어쩔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약간 정신없어 보일 때도 있는데, 이런 도심 주행 정도에서는 크게 그렇게 정신없거나 거슬리지도 않고 이 주변 바로 아래쪽에 바닥 상황을 또렷하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BMW 차량들의 진가는 도심 주행보다는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 그것도 코너가 약간 있는 데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 이 찰진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이런 BMW스러운 느낌 같은 것들은 잃지 않았고요. 현 모델에 와서도 전기차를 같은 플랫폼에서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코너링에서 이 경쾌한 느낌들은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중접합 차음 유리는 아니지만은 소음하고 진동도 꽤나 잘 대응해주고 있는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억제 좋고요. 측면의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도 대응이 좋은 편인데, 유리 자체에 이중접합 그 차음 기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차를 보면 이 실링 같은 것들이 되게 치밀해요. 그리고 만져보면은 되게 몰랑몰랑하고 재질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소음 진동, 특히 이 바깥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대한 대응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죠.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광각기를 적절하게 이 바깥쪽에 많이 주고 이 가운데 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줘서 울렁울렁하거나 어지러울 정도의 광각은 아니면서도 시원한 시야를 잘 확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은 미러 끝쪽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불을 들어오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아니면 시야를 앞쪽에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한눈에 잘 들어오게끔 설계를 잘 해둔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간단하게 버튼 조작만 하면 바로 이 활성화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하나 올릴 때마다 10단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살짝살짝 올리면 1단위씩 속도를 높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 스티어링 휠 위쪽에, 제가 실내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있어서 좀 물리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메뉴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향보조 같은 경우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차를 정중앙으로 아주 이 안정감 있게 잘 유지시켜줬습니다. 그의 반응은 초반부터 날카로운 느낌 좋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제가 260 5시리즈를 운행을 했었는데 그 옛날 기억에 근거해서 생각을 다시 되짚어보면 극초반에 F10까지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델은 극초반에 약간 좀 물컹한 느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묘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옆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BMW와 조금 좀 다른 느낌이어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도에서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예, 좀 터프한 느낌이 들고요. 기존에 약간 이 부들부들했던 직렬 4기통 엔진이 골골하게 변하면서 엔진 회전 질감은 기본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나름의 이 아이코닉 사운드긴 한데요. 배기음이 좀 중저음으로 깔리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도 잘 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달리는 즐거움에 있어서는 BMW가 둘째가라면 또 서러운 브랜드죠. 환경 같은 것들을 조금 급하게 가져가 봐도 이 롤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잡아줍니다. 물론 이 피칭 같은 것들도 앞뒤로 흔들리는 것들도 잘 잡아주지만 좌우로 울렁울렁하는 그런 것들을 참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동이 되는데요. 지금 팀앱을 위성 버전으로 보고 있는데 14인치가 넘는 큼직한 이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 모니터에다가 팀앱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보기 좋고 또 운전할 때 그렇게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도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할 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바가 없어서 좀 아쉽다 아니면은 조금 신형 BMW 느낌이 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가 난 것 같아요. 인터랙션 바는 너무 좀 화려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에는 잘 안 맞았던 것 같고요. 비상등 켰을 때의 인터랙션 바 같은 경우는 깜빡깜빡했는데 이것도 같이 깜빡깜빡하는 건 같은 구성입니다. 하지만 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장점이 있죠. 신형 5시리즈 530 X드라이브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요. i5로 올라가서 그40 e드라이브 모델이나 m60 모델을 타보고 나서 이걸 타게 되면 특히 523이나 이 520i 타보면 되게 좀 가벼울 정도의 불안감까지는 아닌데 너무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고 승차감도 좀 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 같고 동일한 등급의 뭐 독일 3사 다른 차량들을 같이 비교해보면 여전히 BMW답게 잘 해주고 있는 모습, 뭐 지금처럼 코너링 같은 데서의 쫀득한 느낌, 승차감도 노면이 안 좋을 때는 약간 튄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일단 차가 달리면 그리고 속도를 높이거나 코너링을 조금 재미있게 가져왔을 때는 여전히 운전의 재미를 잘 전달해주는 BMW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어까지 S로 놓고서는 운행을 해보면 되게 재미있게 또 달릴 수가 있거든요. RPM을 높게까지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 같은 것들은 좋고요. 조금 달리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셋업이 세단이지만은 또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조금 재밌게 하거나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좀 폭 넓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520i인데도 말이죠. 시트가 처음에 앉았을 때 착자감이 막 이렇게 포근해서 폭신해서 좋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장시간 앉아 있어 보고 차량을 좀 오랫동안 운행해 보니까 오히려 조금 단단하게 잡아줬던 그 첫 느낌 같은 것들이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몸을 잘 지지해 주기 때문에 엉덩이 쪽에 안장 부분의 압박도 큰 편이 아니고요. 또 허리 지지도 잘 해줘서 자세를 좀 바르게 갖춰주는 것 같고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을 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으로 연동되는 안드로이드 오토 티맥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안쪽 그리고 HUD까지 연동이 돼서 이런 새로운 기기나 이 내비게이션 장비에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한테도 어렵지 않게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전 세대부터 BMW가 급격하게 좋아진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시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전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시트 그 내구성이 아쉬웠거든요. 주름도 쉽게 지고 또
또 가죽 손상이 빨리 돼서 정말 아쉬웠었는데 요 전세대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잘 개선이 돼서 처음에 이 만졌을 때의 느낌 같은 것들도 좋고 가죽 질감 자체도 좋지만은 내구성에 있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뭐 5년 이상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유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내구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내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고 있죠. 왜냐면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한 거는 분명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친환경 소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봤을 때의 고급진 느낌 막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약간 좀 예, 이 가격대, 차량 등급이나 가격대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한 느낌이 들어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을 거스를 수가 없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예, 요 정도까지는 저는 그렇게 크게 뭐 단점으로 지적할 정도로 보기 안 좋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연비는 공인연비가 12km대고 자동차 전용도로 에서가 13km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0% 고속도로만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하게 되면 14.5에서 15.2 정도 그 사이를 유지해 줬고요. 정말 에코모드까지 써가지고 발끝 신공도 쓰고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을 때 최대치는 16.8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주행에서 연비가 생각보다 좀 좋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만족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평균 연비는 뭐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11.1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날씨가 추웠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걸 감안했을 때에는 그렇게 또 많이 떨어지는 연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 연비는 그 정도 됐고요.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현 모델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발열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충전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민감한데 열도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충전 속도가 빨라서 그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래 앉았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뒷좌석 2열에 앉았을 때는 편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편하진 않고 안장의 착좌감은 나쁘지 않은데 등받이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폭신하고 편안하게 장거리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뒷좌석에 앉아보시고 이 차를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려보고요.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나 이런 게 뭐 난 괜찮다 그리고 본인이 뒤에 많이 안 앉고 주로 운전해서 상관없다고 하시면은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예, 뒷좌석에 앉을 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꼭 가까운 매장에 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 제가 왜 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체형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 BMW 520i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